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까지 사용자 편을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근로감독관은 노사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자리에서 골수 분자는 잘라내야 한다. 독하게 마음먹고 버티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언을 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5월 1일 부산의 생탕 막걸리를 만드는 부산 합동양조 사무실. 세 남자가 사무실에서 모였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근로감독관, 사하경찰서 정보과 형사, 그리고 부산합동양조 사장이었습니다. 파업 사태를 걱정하는 사업주에게 근로감독관이 골수분자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조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이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참. 독하게 마음 먹고 한 달만 놔둬 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근로감독관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 우리가 노조원들을 징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걸 회사가 수용해주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이국서기가 밖에서 다 조종을 해버릴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세 사람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을 갈라놓을 궁리를 합니다.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의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감독관님 말씀대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회사 내부 인물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파업 중이던 노조 분회장 전모 씨는 노조를 탈퇴했고 회사에 제2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시가 당하고 그 경찰 정보관 둘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보관 누나 그날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다 이끌 걸 이제 들어가서 정보관이 해서 그 이제 서로 속에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앉았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정보과 형사도 사측과 회의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장이 시설 보호 요청을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사 중재를 위해서 갔던 것이지 노조 와해에 도움을 주려고 간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측에 유리한 조언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할 것처럼 상대방의 일부러 맞장구 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회사가 이제 노조 이제 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원장이 뭐 어떻고 뭐 전무부장 뭐 어떻고 이제 욕을 하면은 일부러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그 단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근로감독관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지만 지난해 말 재심사를 거쳐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시작한 생탕 노동자들은 사측의 우호적인 제2노조가 만들어진 후 교섭할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이곳은 섭씨 30도를 예사로 넘나드는 한여름의 부산입니다. 아무 가림막도 없는 10여 미터 위의 고공농성장에서 생탕 노동자 송봉남 씨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고탑에 오른 생탕 노동자는 이제 근로감독관을 믿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안에 비가 새지는 않아요? 비가 셉니다. 사용자의 대변인하고 사용자들의 어떤 시간을 끄는데 도움이나 주는 그게 무슨 근로감독관이고 노동청이란 말입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붕괴하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한탄스러울 뿐이에요. 소망교회에서 경비로 일했던 이상철 씨. 법에 규정된 휴식 시간에도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비를 처음 봤기 때문에 경비를 하면 24시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근무를 하는 줄 알았어요. 24시간.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 휴식을 준다는 건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법적 휴식 시간 8시간이 있더만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못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 씨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소망교회의 임금체불 사건을 진정했습니다. 근로감독관 공모 씨가 처음 사건을 맡아 조사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석 달 뒤인 3월 25일 근로감독관 이모 씨가 사건을 넘겨받습니다. 그 뒤 또다시 넉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결국 임금체불은 있었지만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7달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 사건은 그렇게 오래 끄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민원 처리 기간이 이제 워킹데이로 치면 한 25일로 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거 달력상으로는 한 달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독관이 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연장을 합니다. 그런 통지를 보낸다든가 이안을 하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 절차, 뭐 이런 절차적인 게 없이 그냥 끌어간 거죠.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오래 갔던 이유는 좀 뭔가요? 그건 뭐 조사 과정에서 너무나 당사 주장이 첨예해서 그렇잖아요. 당사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조사가 당연히 줄어지죠. 이 근로감독관은 그러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망교회라는 그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게 검사가 그분들을 어떻게 더 비방이 있긴 한데 근데 그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에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 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부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노동부란 데가 전부 우리들의 그 고민 같은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갔는데 지금 가서 보면 노동부가 저희 근로자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근로감독관들이라고.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1,485명. 2011년 조사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00여 개. 노동자 수는 평균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업무량이 거의 상당히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게 항상 이게 산더미처럼 상해가 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업무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겨우 시간을 쪼개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감독도 잘 안 이루어져요.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노동부가 확인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은 8,500여 건.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건은 7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해도 돈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분석을 한다면 그만큼 사법처리 났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근로자들이 그 차액만큼을 받아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권리구제 높아져 권리구제가 됐다는 의미로 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취재 도중 만난 근로감독관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사법처리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5만 원짜리 끊으려고 해도 행정은 다 똑같아요. 피의자 조사, 진술 조서, 그리고 지문 받고 송치서 꾸미고 기청장 사인까지 다 받아야 돼요. 송치 하나 줄이는 게 해피한 일이죠. 힘든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이 많은데 증거나 자료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체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발도 심하고. 이렇게 업무량에 치이다 보니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소홀해지고 사측의 해명만을 듣는 겉핥기식 조사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측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업주가 정기감독 한번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받고 얘기 듣고 오지 다른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사측에 점점 세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둔 사람도 많아요. 노동인권의 첫 번째 파수꾼이라는 이름은 현재 근로감독관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의미지. 송영일씨 기자님을 송영일씨로 가지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부끄럽지만 좀 송영일씨로 가지고 일하는 감독관은 그렇게 소수일 겁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